네,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세계적으로 투자 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또 짚어보는 시간 저희가 계속해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특히 중국의 국부 펀드의 자산 배분 전략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00년대 들어서 아시아 주요국에서도 국부 펀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중에 영향력을 또 확대하고 있는 것,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중국의 국부 펀드 아닙니까? 먼저 맞습니다. 중국 국부 펀드의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는 이 아시아 신흥국들 사이에서 이제 국부펀드가 만들어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죠. 우리나라도 물론 만들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7년도 9월달 이제 중국 국부펀드, 그러니까 중국 투자공사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중국 국부펀드의 양대 축은 현재 그 국가외환관리국과 그다음에 중국 투자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외환공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라든지 이런 주로 국채에 투자하면서 안정성을 위주로 하는 이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운용을 탄력적으로 하면서 해외 시장 쪽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해외 투자 규모도 대략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전 세계 글로벌 국부 펀드에서의 중국 펀드, 그 중국의 위상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3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기간 동안 어떤 그탑5 안에 들어온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 국부 펀드 탑5를 보면은 이제 뭐 노르웨이나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렇게 모두 다 산유국입니다. 이 산유국들이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부펀드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해서 국부펀드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중국의 투자공사 CIC라고 하는데 5,700억 달러가량의 지금 전체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의 외환관리국 세이프는 5,670억 달러 정도가량의 지금 자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동안 글로벌 탑5 안에 빠르게 들어온 것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중국의 국부펀드 두 개가 모두 탑5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상당한데요. 이 중에서 앞서서 말씀해주신 탄력적인 운용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중국의 투자공사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중국 투자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나요? 예, 중국 투자공사의 경우에는 일단 최초 납입자본금 2천억 달러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그 대규모 출자를 받았고 또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5천억 달러가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그 CIC, 중국 투자공사의 경우에는 해외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회사인 인터내셔널 쪽을 통해서 이제 해외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중국 그 국내 투자에 대해서는 중앙해군공사라고 해서 대부분 이쪽 중앙해군공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의 규모 추이를 보면은 최근 5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단기간 동안 계속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익률 성과를 보면은 2012년도 해외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대략 한10% 정도 나왔습니다. 10.6% 정도 나왔는데 2008년과 2011년에 좀 손실을 봤죠. 2008년에는 이제 그 금융위기 상황에서 블랙락이라든지 모건 스탠리 쪽에 투자했던 지분이 좀 손실이 발생하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2011년의 경우에는 일본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투자했던 도쿄 전력에서 좀큰 손실이 발생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만 놓고 보면은 10% 성과였지만 누적 수익률로는 대략 한5% 정도 되는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전체 자산 규모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면서 이 투자 대상국을 최근에는 좀 다변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이 중국의 국부 펀드가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점검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중국 투자공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좀 힌트를 찾기 위해서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첫 번째로는, 대한 투자 비중이 급격히 확대됐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전통적 자산인 주식이라든지 채권에 대한 자산 비중은 계속해서 좀 감소하는 트렌드였고, 오히려 대한 투자 비중은 2009년도에 6%였던 것이 2012년에 와서는 이제 45%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를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한 투자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 도이치뱅크의 그 런던 본사 건물 4억을 8억 파운드에 인수했던 것은 좀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 같고요. 이 것을 계기로 해서 어떤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선진국 시장에 대한 기초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라는 건데요. 실물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유럽 본토 쪽보다는 영국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약간 좀 빗겨나 있으면서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이런 쪽에 대한 기초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세 번째로는 지역별로 놓고 보면은 통상적으로 글로벌 연기금의 경우에는 그 어떤 신흥시장 쪽에 대한 이런 노출도를 많이 높여왔는데, 중국 국고펀드는 왜 다르게, 북미 지역,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43% 정도 비중을 2012년에 와서는 49% 정도까지 지역을 좀 확대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동안 좀 그 소재나 에너지 쪽에 대한 노출도가 높았던 게 많이 지적을 받아왔었죠. 그래서 에너지 탐닉이라는 뭐 이런 용어가 있을 정도로 중국 투자공사는 상당히 좀 이쪽의 바이어스 이쪽에 대한 노출도를 상당히 높여왔는데요. 최근에 보이는 특징은 이 에너지와 소재 섹터, 이 투자 관련 섹터 비중을 낮추고 IT라든지 경기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금융 이런 업종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살펴보니까 지역별 투자 비중이 북미 다음으로 높은 것이 또 아시아 지역이던데요.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네. 혹시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할 수는 있는 환경인지 궁금한데요. 예, 투자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그 중국 투자공사가 국내에 위탁 운영사를 3개를 선정했습니다. 트로스턴, 삼성,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렇게 3개를 2011년에 선정을 했고요. 실제 이 투자공사가 투자하고 있는 자금 내역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중국계 머니,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들어온 전체 자금은 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대략 8조 2천억 달러, 2천억 원 정도 되는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된 것으로 좀 확인이 됐고요. 이 규모는 2% 정도, 외국인 지분의 2%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장성은 그 전년 말 대비 30%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장 채권의 경우에는 또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상장 채권의 경우에는 한 국내 그 상장 채권의 12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고, 이 비중도 12%로 세 번째에 달합니다. 따라서 그 향후 우리 한국 시장이 가진 안정성이나 어떤 견고한 펀더멘터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원화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 국부 펀드의 투자 자산 다변화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쭉 공부를 해 봤는데,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일 가능성 많다라고 또 마지막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 될까요? 예, 이제 저금리 저성장 상황이라는 이런 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됐고요. 이것은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어떤 기금을 운영하거나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도 똑같이 겪는 문제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부펀드가 선택한 그 대안은 바로 이제 대체 투자, 부동산이나 헤지펀드, 사모펀드 같은 대안투자였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이제 사모라든지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최소가입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헤지펀드 전략을 펴는 공모펀드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외 자산에 대한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 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하기 쉽지만 실제로 해외 자산 그리고 해외 주식 쪽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기금을 운용하는 이런 그 어떤 기금이나 국부펀드의 경우에는 이미 해외 자산 쪽 노출도를 상당히 높이면서 기대 수익을 높여왔다라는 점을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